투데이 핫 뉴스 앤 인터뷰. 300만 인천 시민이 새해 누리게 될 달라지는 인천시의 정책들 이번 주에 각 국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해양과 항공 분야. 인천시 해양항공국 박영길 국장 만나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인천의 바다를 품은 해양 친수 공간 선도 산업 사업이 올 상반기에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은 이제 인천의 해안이 이제 군부대의 해안 철책선이 좀 많이 있고요. 네. 또 산업단지나 항만 신설 등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께 그 열린 바다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해 4월에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네. 2030년까지 그 해양도시 조성 기본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그 소래 해넘이 다리 인근에 해양 데크나 이런 걸 좀 설치를 해서 시민들께서 산책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이제 저희가 조성을 했고요. 네. 또 소래습지 생태공원 인근에도 전망대와 쉼터 등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네. 또 대표적인 공단인 남동공단에 한 2.4km 정도 되는 군 철책이 있었는데요. 네. 이것도 철거를 하고 또 소래 해오름공원까지 보행로하고 보행데크 네. 전망대도 설치를 했습니다. 네, 네. 이외에도 우리 시민들께서 쉽게 이용하실 수 있게 중구의 연안부두라든가 동구 만석동 일대 또 송도의 워터프론트, 옹진군 그런데 해안가 주변에 네. 저희가 쉽게 걸어 다니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 사업이나 네, 네. 또 해안에 있던 군부대 초소를 좀 리모델링 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 친화적인 수변 공간을 저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께서 친수 공간 접근성을 좀 개선해서 네. 인천의 해안선을 시민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래에 살거든요, 국장님. 네. 그래서 여기 진짜 너무 예뻐져가지고요. 네. 전 가끔 사진 찍으러 가요. 네. 노을 질 때 정말 좋습니다, 여기. 네. 자, 그리고 또 섬 주민 여객선 운임이 여기 이거 좀 획기적이에요. 대중교통 요금 수준으로 지원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해 1월에 이제 여객선도 또 대중교통법의 범주에 이제 포함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인천시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한 25개 섬, 약 한 15,000명의 섬 주민들께서 좀 교통 편의를 이제 도모해드리고 또 시내에 거주하시는 시민들과 어떤 대중교통 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네. 올해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섬 주민들이 여객선 이용하실 때 네. 최대 7,000원씩 본인이 부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다음 달 바로 3월 1일부터는 네.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같은 1,250원만 내시면 여객선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외에도 네네. 또 우리 인천 시민들께서 네. 여객선을 이용해서 백령도를 만약에 방문하실 때 네. 저희 인천시에서는 정규 운임의 80%를 지원해드려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백령도 정상 왕복 요금이 네. 13만 3천 원인데 네네. 인천 시민은 80% 할인된 2만 9천 원만 내시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타시도민도 한 50%를 저희가 지원하고요. 네. 뭐 군 장병 면회객들한테도 한 70%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름다운 인천 섬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천 시민은 80%, 타시도민도 50% 할인. 할인율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진짜 코로나 좀 잠잠해져서 인천의 섬들 많이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양환경부서가 새로 신설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네. 이 분야가 아주 중요한 걸 텐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인천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 이제 5대 갯벌과 또 인천의 섬이 168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양 보호 구역이라든가 또 람사르 습지,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어새, 또 물범 서식처 등또 해양 생물 자원이 아주 풍부한 해양 도시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한강하구나 멀리 중국 저쪽 서해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로 인해서 해양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환경특별시 인천에서는 이러한 해양 쓰레기 및 해양 환경 생태계를 좀 제대로 관리하고자 지난 1월 13일 전국 최초로 해양 환경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 환경과에서는 해양 보호구역이라든가 갯벌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또 해양 쓰레기를 또 정화한다거나 네. 뭐또 국가 지질공원이나 갯벌 뭐 이런 거 우수한 또 인천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 자원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라든가 세계 지질공원 인증 등 그런 업무를 이제 맡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경특별시 인천에 걸맞는 해양 도시로서 또 저희가 해양 환경 보호 등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새로 해양환경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산업의 기타 중점 계획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인천시는 우리 해양 도시에 걸맞게 네. 다양한 해양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양 산업이라 하면은 무슨 해운, 또 항만 물류라든가 수산, 조선, 또뭐 해양 바이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또 해양 레저 스포츠 뭐 그런 것도 아주 광범위합니다. 이 해양 산업이. 근데 우리 시의 해양 산업은 그래서 해운이나 조선 산업 등 어떤 전통적인 산업 위주였습니다만은 네. 그 우리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향후에 이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게 해양 치유 산업이라든가 네. 해양 관광 레저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항만 물류 산업 육성을 위해서 네. 지역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 인천항을 자유무역 지역 지정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항만 배후단지 입지 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한다거나 또 항만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 네. 항로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저희가 지급을 해서 인천항의 경쟁력을 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또 지난 30년 동안 소음과 분진 속에서 피해가 계속 지속됐던 항운 연안 아파트 이주, 여기에 대한 실마리가 풀렸다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항운 연안 아파트 민원은 한 네. 15년 이상 된 고질된 민원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2006년에 이주 대책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15년간 지속된 어떤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되지 않았던 현안 사항이었어요. 근데 네. 저희가 연안 항운 아파트 이전 문제를 지난해 12월에 네. 드디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서 네. 저희 인천시하고 주민 대표분들 그리고 권익위원회가 한 2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네. 또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한 실마리를 네. 풀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올해는 네. 항운 연안 아파트의 주변 환경 등 네. 또 정책 여건에 맞는 토지 활용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해수청하고 토지 교환 등 행정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우, 15년 만에 꽉 막혔던 게 시원하게 지금 풀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잠시 교통 상황 전해드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예술로 터미널 사거리에서 문예회관 사거리 신호 두번 정도 필요합니다. 박평훈 통신원님 제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45분 교통 정보로 또 현장 직접 연결해서 상황 들어볼게요. 장수 사거리에 계시는군요. 최창렬 통신원. 네, 문예미로는 서창 분기점에서 장수 고가결로모 수도권 제1순환로 장수아시 진입로 전 구간에 걸쳐 가다수도 반복되고 인천대원 사거리 방면 신호 두번 이상 필요합니다. 반대 방면은 송내 지하차도에서 인천대원 사거리 간 지체되고 수현삼거리에서 속도 줄여 지나다가
인천대공원 지하철도 끝지점부터 장수 고가 아래 장수 사거리 방면 이동 차량이 하위 차로에서 밀려 지납니다. 수인내는 지하국의 삼거리에서 장수 사거리관 장자골 사거리부터 차간격 좁혀집니다. 백범내는 장수 초기 입구에서 만수 사거리관 정체고요. 만수 종합시장 입구 방면 밀려 지나고 간석 사거리나 간석 시장 사거리관 각신 한 번이 부족합니다. 반대 방면은 벽돌막 사거리에서 꽉 차게 밀려 있던 차량들이 간석 고가교 넘어 간석 사거리관 꾸준히 밀려 지나고 만수 사거리에서 장수 사거리관 이동 차량 꾸준합니다. 이상 장수 사거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막 사거리입니다. 정훈 통신원. 네, 정제로 박촌역에서 이막 사거리 구간 청소년 수련관 앞에서 잠시 속도 줄여가고요. 이후로 기양 지하철도에서 까치말 사거리 제신호에 지나가며 장제 고가교에서 삼산 사거리는 지정체로 속도 줄여갑니다. 반대 방향 삼산 사거리에서 까치말 사거리 속도 줄여가고요. 이후로 한림병원 지나 이막 사거리는 제신호에 지나갑니다. 교차하는 경명대로 직메이 고개에서 내려온 차량 교통연수원에서부터 밀려 지나가고요. 개선 3거리 지나 이막 지하철도 끝 주변부터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 방향으로 밀리며 반대 방향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에서 내려온 차량 용종 사거리부터 이막 지하철도까지 정체되고 개선역 지나 개선 3거리 좌회전 차량 신호 한두 번 정도 필요하고요. 이후로 개선 초교 사거리는 제신호에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이막 사거리 주변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국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이어갈게요. 어촌 뉴딜 300 사업도 있죠? 네, 있습니다. 저희 그 어촌 뉴딜 300 사업이란 그 저희 정부에서 네. 이제 어촌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이게 지역 특성에 맞게 좀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네. 지난 2018년부터 이제 공모를 통해서 전국의 대상지를 선발하고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인천시에서는 2019년부터 약 1,62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네. 전체 16개 사업 중 현재 이제 세 군데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군데 사업을 지금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지난해 9월에는 그 새우젓과 밴댕이로 유명한 강화 후포항이 예. 전국 2호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서 네. 지속가능한 어촌을 위한 어떤 활력을 불어넣고요. 또 스스로 자리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인천의 매력적인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항공 정비 산업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잖아요. 네. 지역 산업 경제 고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분야 맞습니까? 네, 물론이죠. 네. 우리 인천시는 뭐 우리 자랑스러운 인천공항과 함께 또 여러 가지 항공정비산업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지난해 5월에 그 이스라엘의 국영 항공사인 IAI와 항공기 개조 사업을 유치했고요. 네. 또 7월에는 미국의 그 아틀라스 항공의 중정비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종도에 저희 그 대표적인 항공사인 대한항공 엔진 정비 클러스터도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 또 MRO 산업의 우리 인천이 네. 인프라와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해외에서도 널리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항공 정비로 매년 2조 4천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 한 60% 정도인 1조 5천억이 해외로 네. 이렇게 유출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우리 외주 정비하는 거를 내수 시장화해서 네. 우리 인천 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해서 또 우리 인천의 미래 핵심 동력으로 키워서 네. 지역과 상생하는 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서 네. 인천이 그 명실상부한 항공 정비 산업의 허브로 키워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저희 그 항공산업 앵커 기업에 또 수요 부품 조사 등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네. 항공산업 부품 공급 기업 발굴하고 또
관내 자동차 부품 기업 중에 또 항공 부품으로 전환을 원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게 기술 개발이나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2025년부터는 화물기 개조나 중정비, 엔진 정비 부품에 대해서 네.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네네.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그래요. 이 항공 산업을 인천이 이제 앞으로 주도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서 이제 많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체계적인 준비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예, 저희 항공 산업은 네. 그 아주 기초가 되는 뿌리 산업에서부터 첨단 산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가 집약된 산업으로 네. 우리 인천시에서는 네. 이런 고부가 가치 노동 집약적인 항공 산업의 특징을 잘 활용해서 인천형 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여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항공 정비 산업의 대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산업 생태계 변화에 맞춰서 항공 선도 기업이라든가 항공 산업 인재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 1등 항공 정비 산업 허브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천 산업 구조의 대전환으로 이제 저희가 인천이 자동차 뿌리 산업 중심이었던 우리 인천의 산업 구조 위에 항공 산업 중심의 고도화된 사업들을 접목시켜서 네. 이제 우리 항공 산업이 인천 산업 구조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융복합 산업으로 대전환하기 위해서 네. 항공산업하고 자동차 산업을 융복합하여서 발전시키고요. 네. 또 우리 인천이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네.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인천이 막 공항도 있고요. 그리고 바다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우리 해양항공국장이 아우 뭐 올해 굉장히 달라지는 것도 많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끝인사 남겨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우리 살고 계시는 우리 인천은 우리나라의 이제 관문인 인천국제공항하고 또 우리 인천항 그리고 또 168개의 아름다운 섬을 보유한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수도권의 해양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천을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만들고 또 해양 생태계를 관리를 잘해서 네. 또 우수한 해양자원을 보존하고요. 앞으로 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우리 MRO 항공정비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살고 싶은 도시 또 우리 함께 만드는 인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해양항공국 박영길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아, 이번